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힙합 래퍼가 저희가 이제 둘이서 하게 될것 같습니다. 2인체제로. 2인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주에 해외 투자 순매수 종목들 짚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질문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참 시장이 변동성이 정말 심합니다. 금요일 날도 하락 출발을 했던 미국 증시인데 급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도 이제 과거처럼 지금 그렇다고 지금 이제 안정이 됐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아직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 어떤 과거의 불안감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좀 낫지 않냐. 왜냐면 그 어떤 인플레이션 피크나 뭐 이런 예상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슬슬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 그렇죠. 인상의 피크에 대해서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그래도 안정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난주 신기했던 게 금리 올랐는데 네. 시장도 올라요. 그게 좀 이상한 건지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좀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순매수 종목들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우선 1위로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순매수 금액의 자그마치 37.2%를 차지한 테슬라입니다. 오늘 아마 이거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좀 자세히 좀 이따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위가 속셀, 항상 나오는 속셀입니다. SOXL,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인데 전체 투자 금액의 약 18.4% 매수가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3위가 또 3배짜리 레버리지, TQQQ, 나스닥 100입니다. 대표적인 나스닥 100 기업의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지금 속스가 반대인 속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SOXS. 예, 전체 금액의 7.3%니까 속셀이 훨씬 더 많은데 롱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쇼트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약 7.3%, 1200만 달러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 관련된 것들이 몇개 올라왔어요. 그죠? 오늘 중국 얘기 잘 해주실 텐데 5위랑 9위가 지금 중국에 관련돼서 CSI 300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그 다음에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ETF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가 나중에 또.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지금 5위에 올라온 이 종목이 요번에 시행된 ETF 커넥트 대상 종목인데,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이게 개인 자금이 맞는지 갑자기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CSI 300에 관심이 늘은 거는 맞지만 ETF 커넥트에 대해서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섹터별로 소개할 예정인데 이게 아직까지 많이 퍼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자금이 몰렸다는 게 한번 저희가 좀, 어쨌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좋은 거다. 어쨌든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 좀 변동성은 계속 있겠지만 어쨌든 관심이 생기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 6위가 애플, 7위가 쿠팡이 올라왔네요. 예,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8위, 역시 넷플릭스. 우리 박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이 종목. 넷플릭스 뭐 지금 뭐 많이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워낙 이 종목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가, 네, 그러다가 지금 어쨌든 그냥 급등을 하고 있고, 저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위가 TLT. 오늘 금리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장기 20년물 투자를 하는 미국의 국채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자,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뭐 여전히 시장은 방향성을 그렇게 뭐 제대로 보는 건 없는 것 같고,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라든지 너무 빠진 ETF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이사님께서는 이 순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실적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매수의 기회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반도체가 그동안 조금 안 좋다가 사실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큰일 나고 있죠. 금요일날 반도체 섹터 아마 3% 넘게 올랐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이제 바닥인가? 아니면 이 사이클이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불안한가? 이런 거가 딱 2위와 4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그런 딱 지금 변곡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나스닥은 이제 뭐 하락이 없네요.
과거에는 뭐 요것도 이제 롱과 하락이 네. 많았었는데 지금은 몇 주째 TQQQ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 SQQQ는 안 그러니까 네. 그 관련해서 오늘 살짝 좀 짚어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의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질문 나온 거를 뭐 네. 몇 가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질문인데 네. 이제 저희 최채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이제 그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바이백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채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쭤보면서 이제 이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상단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현재 고정 부근이라고 고점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다고 하셨고 이게 만약에 이제 고점 부근이라고 하면 면 주식보다는 장기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금리의 어떤 상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에 대한 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금리와 주식시장의 어떤 상관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을 도표로 살짝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금리와 적정 PER 또 금리와 적정 PBR의 관계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적정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적정 가치는 올라간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지난주에 그 흐름을 보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네. 예, 거의 뭐 0.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물론 금요일 날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한 주만 거의 5%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근데 왜 금리 올라갔는데 시장 올라가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결국 어느 정도가 적절한 금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의 금리 상황을 반영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지난주도 짚어드렸고 지난주에도 짚어드렸고 9월 21일 날 FOMC 미팅이 있고 난 이후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4.75, 5% 이런 금리에 대해서는 예견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10년짜리가 4.3%까지 갔다가 다시 4.2%로 떨어지니까 5%까지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드 커브라는 것은 단기와 장기의 금리 차이인데 이 금리 차이가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지난 금요일 날 그 단기 쪽 예를 들어서 1년에서 한 3년 뭐 길게는 5년 이쪽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20년 쪽은 올라가고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금리의 좀 정상화, 그 일드 커브의 정상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좀 환산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금리 5%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들여다본 적정 지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 계산했었을 때 S&P 500 기준으로 3,750이 나오고요. 나스닥으로 보면은 12,400포인트가 나오니까 지금보다 훨씬 높잖아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반등이 좀 더 셉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민감해서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민감하니까 더 많이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 5%로 가는 것을 내년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올해 연말까지는 4.5 뭐 이 정도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경기 침체 발 컨센서스에 대한 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고 적정 가치를 구해봐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컨센서스를 15%에서 20% 정도 감소시키고 들여다봤었을 때 그리고 1년 뒤에 적정 가치를 구해봤었을 때 실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S&P 500의 적정 가치는 3,550이고요. 나스닥의 적정 가치는 11,15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보면은 S&P 500보다는 나스닥의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5%를 보고 경기 침체를 다 집어넣고도 나스닥은 매력이 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그러면 금리가 5%가 아니고 내년 연말이 됐었을 때 다시 3.5%로 복귀한다. 네네.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있어요. 왜 있냐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내년도에는 3%대로 연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놓고 계속 정책을 펼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인플레이션 3%대로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도 예,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3.5%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시더라도 S&P 500의 적정 가치는 4,300포인트, 나스닥의 적정 가치는 13,700포인트.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갈 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더라도 금리를 내려주면 그만큼 이익을 자른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타이밍을 보자면 금리에 민감해왔고 그런데 금리는 이제 고점을 본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금리는 지금 현재 금리보다는 훨씬 낮을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서 만약에 미 연준이 채권을 사주게 되면은요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오죠. QT는 사주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QT라는 것이 자꾸 일어나면은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공급량이 더 늘어나고 사는 것은 적고 근데 반대로 QE라는 것은 사주는 거잖아요, 채권을. 네. 그래서 만약에 QT가 멈추기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종합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지금 금리의 어떤 정상화 과정, 이게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었는데 그런 정상화 과정도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긴축 정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이제 반대로 가고 있었죠. 근데 그것만 멈춘다고 해도 이제 지금의 시장은 어느 정도의 어떤 예민한 반응에서 조금 적어질 수 있다. 사실 뭐 올해 연초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은 40%까지 빠졌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만 일단락 되면 사실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웰스파워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그 10년물 금리에 너무 예민하다. 밈주식처럼 반응할 필요 없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예민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테슬라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 퀀터 참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희 그 운용하시는 랩 종목에 테슬라 종목이 없다. 그런 걸로 알고 계신데 특히 투자를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셨고 그호마님께서는 직관적으로 네, 테슬라 300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한번 문의를 해주셨어요. 자, 우선 테슬라를 저희가 투자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테슬라보다도 더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좀 투자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스탁 스플릿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랩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예. 어떤 한 종목을 막 20%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10% 20%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 테슬라를 많이 싣고 있는 ETF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인 초이스와 그 다음에 가격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 가장 매력도가 높게 나오는 전기차 관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이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 저희는 한국 자동차 회사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 전기차 자동차 회사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좋게 보는데 그 상대적인 매력도가 그렇게 한국이나 미국같이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경쟁도 예, 좀 예.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수 시장만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자리매김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만약에 아시아 국가 관련된 전기차를 사신다 그러면 한국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테슬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테슬라가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글로벌 시장이 또는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이, 한국 시장이 세큘러 베어 마켓이라고 얘기해서요. 추세적 주기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아주 긴 기간 동안에 그냥 오르내림만 하는 박스권의 하락장, 뭐 한 번 빠지면 30% 이상 빠지고 오르면 50% 이상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나오려면 생산성 향상이 안 일어나야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 더디게 일어나는 케이스.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 높고 그 임금 상승이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은 높고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마진은 축소가 되는데 왜냐하면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질 않고 그냥 경기 민감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니까 그래서 결국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테슬라는 영업 마진율이 얼마죠? 어마무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보통 과거의 내연 자동차 기관들은 영업 마진율이 높아봐야 8%예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의 숫자라는 거죠.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는 게 이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가장 큰 회사는 투자를 꼭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상당히 앞으로 성장도 많이 할 것이고 밸류에이션상 매력도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큰 매크로 그림과 그 개별 종목을 같이 봤었을 때 테슬라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를 사실은 뭐 이제 포트에 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 종목을 좋지 않게, 그러니까 나쁘게 보셔서가 아니라 좋게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주가의 분할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에 이게 뭐 가입 금액에 따라서 담을 수 있냐 없냐 정해지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렇게 큰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천만 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최소 가입 금액 천만 원이면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100만 원 넘어서 100만 원으로 살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 종목에 이제 집중되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제 그 현재 금리 상황에서 이제 어떤 주식 사야 되는지 요거를 또 빵떡빵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 기업을 이제 고르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부분을 염두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주셨어요. 요거는 딱 이 도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PER이나 PBR을 높게 낮게 하는 게 금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금리가 높으면은 PBR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PBR이 높아지고 그렇죠. 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분할해서 보시면은 PBR이라는 것은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나누기 금리에서 성장률을 뺀 숫자 이걸로 계산했었을 때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절한 가치는 높아지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절한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예,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죠? ROE가 높고 성장률이 높으면 된다. 그죠? ROE가 높고 성장률이 높은 그런 종목을 골라내면 돼요. 자, 테슬라의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어마무지하죠. 그럼 양쪽으로 좋기 때문에 적절한 PBR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싸 보이는 PBR이지만, 그게 비싸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 종목을 고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높은 ROE를 창출하고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은 부채 비율도 높지 않아요. 만약에 ROE가 높지 않은 기업이고 ROE가 없다고 칩시다. 0이든지 1%인데 성장률이 높아서 적정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은 ROE가 낮다라는 것은 부채를 상환해야 될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돈을 또 빌려야 돼요. 그렇죠? ROE가 0이다. 이익이 못 버는 회사다. 그러면은 적자가 나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또 돈을 더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리가 옛날에는 2%이던 게 5%로 올라가 버렸다. 그럼 코스트가 확 늘어나니까 적정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ROE가 창출이 되고 그게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ROE고 여기에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높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투자를 하시면 네. 좋다. 기업 또는 아니면 뭐 ETF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안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S&P 500의 이 Net Profit Margin, 그러니까 순이익 마진율을 보시면은요,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12%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 S&P 500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졌고, 영업 마진율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OE를 창출해내면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골라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ETF로 보시면은, 뭐, 태양광 회사도 있고요. 주택건설 관련된 쪽,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풍력, 그 다음에 테크, IT, 클린테크, 바이오, 요 정도까지가 다 ROE를 창출해내면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PBR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종목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생산성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확연하게 과거에 19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도까지의 올라가던 생산성 도표와 2000년대 이후에 생산성이 올라가는 도표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어요. 한 레벨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 수준으로 쭉 간다고 치시면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개별 종목을 얘기해드리기보다는 ETF를 올려드리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래나 저래나 생산성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좋고 성장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PBR을 자세히 뜯어가지고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금리 항상 이제 요새 그냥 중요한 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금리 그리고 테슬라 우리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테슬라 종목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금리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선택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쭉 말씀을 같이 나눠봤는데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네. 예, 변동성도 심하고 그래서 여기서 종목을 잘 선별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긴 템포로서 시장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이제 숨쉴 룸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예, 같이 노력하면서 종목 선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질문 내용 받아가지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